안녕. 와. 들어가 들어가. 잘 지냈어? 누구야? 어, 맞아. 오, 대박. 어머, 이렇게 계속해서 지냈구나. 네네. 너무 신기하다. 교수님이죠, 교수님. 맞아. 맞아요, 오. 맞아요. 결혼하시고 출산까지. 우리 또 박수 한번 드려야 돼요, 출산. 아, 웰컴, 웰컴. 그니까.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완전 아기 때. 와, 진짜 옛날이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은 똑같아. 예뻐? 야, 얼굴은 똑같다는 거야. 재호 사진은 어딨어? 재호? 저거 아니야? 아기 때. 아, 진짜 어리 때다. 와, 재밌다, 이 사진들. 이 사진 너무 예쁘다. 이제 방금 출산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예뻐 보이고. 아니, 나 옛날에 쟤 완전 요만할 때 같이 밥 먹었던 때 있어. 그래, 너 여러 번 밥 먹었지. 아니, 근데 이때도 그랬고 제일 귀여울 때야. 아, 귀여워. 너무 예쁘다. 애기, 베이비. 놀랄 거야. 오. 요리하시던 분이 아니었잖아. 지금 오래됐는데 처음으로 요리를 받아보니까. 네. 널 위해서 요리했어. 대박. 진짜 내가 했어? 야. 오늘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아 되잖아요. 우리가 한 몇 년이야? 10년 넘게 봐도 나 음식하고 처음 봐. 대박이다. 18년 됐어. 저건 뭐야, 저거? 저 냄비는? 야, 너한테 엄청 좋은. 뭐야? 따라랑 미역국. 어? 보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보세요. 아, 우와. 미역국에 놀래고 사이즈에 또 양파에 놀래고. 야, 감동이다. 봐, 소고기 완전 한우 저기 어머. 안심. 어머. 아니 저기 모이슬 잘 나오겠어요. 나 진짜 나 이거 봐, 나 진짜 소름 돋았어. 나 너무 감동이다. 앉아있어. 떠줄게, 떠줄게. 와, 이거는 길이길이 남겨놔야겠다. 내가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써놓을게. 한채영 덕분에 모유수유가 잘 나와서 네가 건강하게 큰 거야. 이 미역국을 먹고. 아, 맞아. 그래,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아, 감동이다 진짜. 근데 그거 알지? 뭐? 나 오늘 출산하고 첫 외출인 거. 출산하고 처음 나온 거구나. 근데 너무 날씬하시다, 관리를. 그러게요. 며칠 됐지, 지금? 나 지금 50일? 나 출산하고 나서 외부 생활 아예 안 하잖아, 바깥 생활. 아예 없고 사회랑 사람들하고 다 단절되니까 되게 약간의 외로움이 있는데. 그쵸. 맞아. 네가 이렇게 딱 해주니까 되게 약간 뭉클한 느낌이 있다. 근데 너무 이쁘지, 애기? 그럼. 너무 이쁘고. 임신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나이 있다고 막 뭐 임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막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그냥 애초부터 시험관에 막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 진짜? 아, 40살이니까 나이 때문에. 근데 그래도 한 번은 그래도 자연적으로 될 수 있게 노력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했는데 막상 임신하고 났는데 자연임신 하셨네요. 축하해.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이 됐어요. 진짜 축복이에요, 축복. 진짜. 당뇨 수치가 높습니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내가 약간 우울해지고 막 이랬었거든. 그리고 막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밖에도 안 나오고 막 이랬는데 네가 막 나와! 막 이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야! 그거 다 애기 나오면 다 없어져! 너 없어졌잖아, 그치? 어! 진짜 없어지지. 너무 쿨하게 네가 막 해주니까 내가 그때 되게 위로가 많이 됐었어. 옆에서 계속 챙겨주셨군요, 채영 씨가.
내가 네. 굳이 걱정을 안 해도 될 부분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반대인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죠. 근데 출산하고도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되게 심적 위로가 진짜 많이 된다. 힘이 많이 생기네. 이런 친구가 필요해. 옆에 진짜 딱 그런 친구 한 명 있는 게 가장 소중하고. 맞아요. 잘 만났네. 네.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먹습니다. 마실 봐야 돼요. 야, 이거는 한우가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아, 한채영이 끓여주는 음식은 처음인데. 먹어봐. 어? 생각보다 먹겠어. 과연? 자, 자, 간 중요하죠. 나 평가 듣고 싶어. 음식의 평가. 진짜 찐친의 리얼한 평가. 이거 찐이다, 이거 찐이야. 오. 눈 봐봐, 눈. 대박이다. 먹자마자 맛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먹자마자. 아, 성공. 내가 생각보다 요리 좀 잘하더라고. 셰프 한. 근데 미역국을. 네. 매일 먹는데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어. 맞아? 응. 고기도 너무 연하고. 진짜 맛있어. 괜찮지? 진짜 잘 드세요.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누룽지 백수. 백수? 자, 자, 이게 누룽지, 누룽지 백수. 아, 이거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누룽지 백수. 백숙이 웬 말이야. 아니 그리고 이거 이렇게 누르는 거는 어떻게 했어? 야, 내가 다 공부하고 했지. 설마 너한테 해주는데. 지금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오, 감동인데? 아, 진짜 먹어보고 싶다, 이거. 얼마나 맛있을 거야. 이거 봐. 성공.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야, 대박. 대박이래. 지금 눈이 두 번째 휘둥그레졌어요. 나 그러프지 않는데 왜 나는 못 먹고 있지? 이게 이제 요리하기 시작했으니까 남의 반응만 보는 거야. 자기는 안 먹고. 맞아, 맞아, 맞아. 괜찮아? 대박인가 봐. 맛있지. 내가 시험에 합격한. 진짜 잘 끓였어. 약간 쌀 같지 않고 그리고 누룽지 엄청 딱딱하지도 않고 약간 그 고소한 밥의 냄새가 나면서 누룽지 느낌이 나면서. 와, 진짜 잘 됐다. 잘 됐어. 약간 가마솥 맛 그 느낌 나. 가마솥 느낌? 누룽지? 우와. 그럼 누룽지가 제대로 나왔다는 진짜 거거든요. 진짜 가마솥 느낌까지. 야, 이건 맛있을 것 같아. 요거. 깜짝 놀랄 수도 있어. 그래? 맛있어, 먹어봐. 오, 세 번째. 세 번째 놀랬어. 맛있대요. 이제 먹네요. 그렇지, 찍어 먹어야지. 아, 요거죠.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이거 뭐야? 토마토 소스. 시중에 파는 거 한 거 아니야? 아이, 무슨 말이야. 나 어제부터 지금 토마토 완전 갈고 날려서. 거짓말을 해, 또. 이런 건 선의의 거짓말을 할 필요 있어요. 네. 눈물이. 아이, 뭘 눈물까지. 왜, 신랑한테도 해준 거지? 아이, 그럼 우리 신랑은. 우리 남편이 요리를 잘해서 약간 제일 마지막 간을 팁을 줘. 아, 남편분께서 요리 잘하시는구나. 남편 잘해요. 아니, 제가 뭐 결혼 엄청 일찍 했잖아요. 그동안에 요리를 안 해도 되는 거는 뭐 그래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시구나. 지금은 또 이렇게 제가 해주면은 칭찬을 좀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산모는 특히 모유수유하면은 단백질 엄청 필요하다고 하거든. 그래서 고기를 되게 많이 먹는데 진짜 나중에 되게 지루해지거든. 근데 너가 미역국, 스튜, 죽 뭐 이렇게 딱 종류별로 해주니까 되게 먹을만하다.
야, 너 근데 교수님이잖아. 어? 아, 교수님이시. 원래 또 이런 원래 또 이런 있어요, 그죠? 최연소. 아, 최연소 교수님도. 교수님도 앞으로 할 거지? 해야지. 그럼. 내 휴직했어. 나 휴직했어. 애기를 보니까, 아, 이 애기를 놔두고, 아, 막, 복직을 할 수 있을까? 예쁘게 있으면은. 아, 이런 고민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너는 진짜 잘하잖아. 일이랑 육아를 동시에, 진짜. 와, 진짜. 세상 직후에서 만나러 왔는데. 대박이야. 필요해야 되는 그 암호. 일주일 만에 이제 병원 나와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운동을 갔어요, 저는. 아유. 어이구, 어떻게 대박이다.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 맞춰서. 제가 약간 그때 좀 당황했어요. 왜냐면 몸 만들 때 좀 굉장히 빨리 만드는 스타일인데. 생각보다 안 빠지더라고, 이게. 아~ 이게 애기 낳았을 때랑 살 찐 거는 되게 다르더라고요. 아, 다르구나. 드라마를 한다고는 얘기를 해왔는데, 60일 안에 촬영을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안 빠져가지고, 약속한 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진짜 처음으로 부담스러웠었죠. 그러니까. 아니, 기자간담회 나온 모습은 완벽하게 빼서 나오셨어요. 또 배우는 역시 배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대단해. 근데 되게 놀랬어. 너가 평상시에는 되게 쿨하게 막 얘기하고 막 얘기하잖아. 근데 아들하고 통화할 때만 최호야? 애교를 막 보잉 보잉 하면서 아니 너무 잘하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너가 되게 따뜻하고 엄청 엄마로서 역할도 정말 잘하고 가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데 나도 잘하겠지? 아이 그럼 앉아있어. 먹고 있어? 야야 이제 2차 이거 이제 아, 그 아까 만든 거 아까 서프라이즈 아, 아까 예나야 응 잠깐 나와 오 오 떨려 떨려 오 연다 연다 축하 야 어떻게 예쁘다 야 너무 잘 됐어 야 뭐야 이거 뭐야? 진짜 완전 야, 야 뭐야 진짜? 이거 뭐야? 뭐야? 대박! 아 아니 의자 딱 필요해 맞아. 아 밥 먹을 때 의자. 진짜. 나한테 이렇게 푹 안긴 이래. 아우 뭉클하다. 아 어떡해. 너무 좋은 친구다. 하나, 둘, 셋. 18년 전에 이렇게 함께 찍었던 친구가 서로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아, 너무 보기 좋네요. 너무 신기해요.